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먹는 돌멩이, 퍼지랑. 식용으로 만든 먹는 빨대. 위스키로 만든 초콜릿, 안톤 버그. 썩은 오리알.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냐?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걸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따로 특집으로 꾸미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음식들 위주로 한 번 더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식들은 또 과연 어떤 맛이 나길래 많은 유튜버분들이 드시는 것일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퍼지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퍼지랑, 자일리톨 캔디 또는 자일리톨 원석으로 불리우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돌멩이에요. 그래서 일단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돌멩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쉽게 부서지진 않거든요. 많은 ASMR 유튜버분들이 먹는 돌멩이다 라면서 이 자일리톨 퍼지락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네 가지 맛이 있는데 그렇게 막 향이 자극적인 향이 올라오는 거는 하나도 없이 은은하게 버블껌, 풍선껌 향이 진짜로 세게 맡아야 마지막쯤에 조금 올라오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쿨민트 이렇게 맡으면 안 나요. 이렇게 맡아야 이만큼 날 정도로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껌 맛부터. 굉장히 딱딱한 돌멩이를 씹는 것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일리톨 성분이 99.7%이기 때문에 씹는 순간 입 안이 화해지면서 이가 시려워지면서 되게 상큼한 향이 싹 감돌면서 풍선껌의 향이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뭐 양치할 도구가 지금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가방에서 하나 꺼내갖고 딱 하나 씹어 먹으면은 엄청나게 상쾌하고 깨운날 것 같은 그런 맛. 향을 처음에 그냥 들고 맡았을 때는 이게 풍선껌 맛이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입안에서 이 사탕이 깨물어서 으스러지고 나서 녹으면서 풍선껌의 풍미가 확 올라오면서 입안을 그냥 감돕니다. 그래갖고 냄새를 맡아보면은 근데 이게 충치 예방이 된다면은 밥 먹고 나서 하나씩 개운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맛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달콤해요. 그 자일리톨의 성분 자체가 자작나무나 뭐 떡갈나무 이런 데서 추출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설탕하고 비슷한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응축력은 더 단단하게 밀집이 돼 있어갖고 뭔가 설탕 붙인 거를 씹어먹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단단한 느낌이고, 결정 자체가 설탕 같은 경우에 녹여서 굳히면은 유리처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멩이처럼 돼 있어서 단맛이 함께 들어오는 시원한 돌멩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쿨민트. 요거는 뭐 박하 맛이겠죠? 와, 이거는 진짜로 양치질 한 것 같아요. 박하 맛이 나는 시원한 돌멩이 이렇게 씹으니까 뭔가 치약을 짜서 같이 먹는 기분. 치약이 박하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맛이죠 뭐. 32세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맛. 사탕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녹여서 먹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단단해서 이가 아프긴 해요. 레몬. 시큼한 맛이 나면서 달콤한 맛이 함께 해요. 그러면서 씹으면은 입 안에서 시원해지면서 가루들이 녹으면서 막 이에 끼면서 붙는 느낌이 딱! 메로나! You what? 메로나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메로나보다 살짝 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의 메로나. 레몬 맛이 여태까지는 1등.
자, 마지막 복숭아 맛. 복숭아 향이 감돌면서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해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엄청나게 시원한 복숭아를 베어먹은 기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 레몬 맛이 뭔가 좀 달달하고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꼼꼼 없이 즐기실 수 있을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식용으로 만든 먹는 빨대입니다. 저희 먹는 빨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치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빨대가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로 버릴 수는 있는데 이게 땅에서 썩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빨대를 만들어서 음료를 마셔버리고 그냥 빨대를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게끔 제작을 해놨다. 환경이 보호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치즈로 만들어진 빨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냥 굵은 파스타 면발 같이 생겼어요. 이거 만지는 그 촉감 자체도 딱 그 파스타 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빨대 구멍 자체는 굉장히 안에 내용물이 뭔가 얇게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요구르트 빨대 정도의 느낌으로 음료가 흡입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식용으로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달콤한 음료를 마신 뒤에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인지 아니면은 억지로 먹어야 될 맛인지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그냥 물 가져와라. 이거 끓여 먹자. 와, 식감 자체는 그 왜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불량식품으로 팔던 밥두렁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를 씹어먹는 느낌인데 단, 그 과자에 배어있는 모든 짭조름하고 고소한 간을 다 빼놓고 그냥 알맹이만 씹어먹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겁나 딱딱해요. 겁나 딱딱하고 그냥 안 익혀놓은 파스타 그냥 씹어먹는 거랑 똑같아요. 에. 아, 주성분이 밀섬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밀가루 그 굳은 거 그냥 파스타 그 말려놓은 거 씹어먹는 딱 그 느낌이고요. 사과 주스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베어먹으면은 전혀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먹으면은 사과의 시큼한 사과 향이 아니고 사과의 시큼한 사과 식초 맛! 그래, 사과 식초 맛이 딱 들어온다. 그래, 이 한몸 희생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느냐, 그런 생각으로 참고 먹어야 될 맛이다. 자,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차 라떼를 가지고 왔는데 아, 달콤하거든요? 이 식용 빨대를 달콤한 음료에다 꼽아서 먹게 되면은 음료를 흡수하게 될 테니까 그 음료가 가지고 있는 달짝지근함을 머금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빨대가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그냥 빨대네요. 예, 손색 없는 빨대고 그냥 느낌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딱 요구르트 빨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이 이렇게 쪽쪽쪽쪽 들어와서 이렇게 음료를 빨아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빨대가 맛있어 질런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랑 사과, 식초랑 같이 섞였어요. 아, 괜찮아.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거야. 썩은 오리알 송환환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참, 제가 취두부랑 스루스트레밍 이후로 참 제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이유는 그 취두부와 스루스트레밍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썩은 음식 냄새 그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좀 두려움이 앞서서 열지를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부터 열면서 냄새부터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까뚱 하고 비닐이 벗겨졌죠? 그러면은 이 안에 또 비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냄새가 난다 라는 거겠죠? 자, 비닐 안에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냄새 안 나. 여기도 괜찮아.
혹시 집안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강아지가 배변 패드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놓으면은 그 배변 패드를 버리고 해서 쌓여있는 그 쓰레기, 그러니까 강아지 오줌 찌린내 그 냄새예요. 딱 그 냄새.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 냄새. 100% 똑같아. 와! 아 이게 알은 아니네요. 겉에 뭐 이상하게 휴지 같은 걸로 싸놓은 거예요. 근데 아 휴지에서 강아지 오줌 냄새가 난다. 아 뽀송이 보고 싶다. 자 이게 종이를 벗겨낸 계란인데 뭔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게 곰팡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예스. 와 까만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좀 갈색이거든요. 뭔가 조금 젤리 같기도 하고 양갱 같기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당연히 그런 맛은 아니겠죠? 어! 화장실 소변기에서 나는 냄새. 와! 똥 냄새가 나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는데 오줌 냄새라고 못 먹을 게 있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니 색깔은 되게 보기 좀 그렇고 냄새는 오랫동안 세척을 안 한 소변기 냄새가 나는데 여기 안에 이게 썩어있는 네, 노른자로 추정되는 이게요 진짜 고소해요. 여러분들 그 왜 반숙 계란 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감돌잖아요. 진짜 그 고소함만 감돌아요. 진짜 삶은 계란인데 안에가 반숙이 진짜 잘 된 계란을 먹는 것 같아요.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습니다. 색깔이 나만 극혐일 뿐이에요. 냄새도 극혐이고. 그대로 멈춰라. 아 이게 노른자 부분을 삼키면은 암모니아 향이 어우 나네. 어 오케이. 야 요 녀석은 또 아 실하게 썩었다 아주 그냥. 그래도 생각보단 먹을만한 맛이다. 고소한 반숙 계란의 맛을 가지고 있고 끝나는 맛은 소변기 냄새. 하나 더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똥 냄새 나는 것도 먹어보고 오줌 냄새 나는 것도 먹어보고 막 와 거의 뭐 변기통을 다 먹었네 그냥. 오늘의 마지막 음식 위스키가 들어있는 초콜릿 안톤 버그입니다. 술이 함유되어 있는 위스키 초콜릿 안톤 버그라는 초콜릿인데 이게 상표별로 다 다른 위스키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테리우 프리미엄 보드카도 있고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위스키를 소주만 먹어봤지 뭐. 캠퍼스 더 페이머스 그로스 페어 유명한 거라는데 나는 처음 봐. 진빔은 들어봤어요. 뭐 캠퍼스라는 술 이것도 위스키인가요?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 나는지. 술병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입에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뜨거워. 진짜 그냥 진짜 술이 초콜릿 안에 들어있어요. 술 때문에 씁쓸해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초콜릿을 씹다 보니까 또 달콤해져. 그러니까 씁쓸해갖고 막 하다가 병 주고 약 주는 초콜릿. 근데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초콜릿이 아닌가. 씁쓸하고 달콤하고 그냥 초콜릿 집어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진짜로 나요. 알코올은 2.5도에서 3.5도 정도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초콜릿마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빔 이 녀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한 입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초콜릿으로 마무리하는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 와 진짜 술. 위스키. 달콤하다, 씁쓸하다. 알코올의 기운이 싹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달콤함으로 마무리. 쇼아. 쌉싸름함과 달콤함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 단카 보드카 초콜릿입니다. 보드카. 보드카 그 와, 취한다. 맛있어요. 쌉싸름한 보드카의 기운이 싹 오면서 달콤함이 같이 들어오는. 이거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양주, 보드카, 위스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단맛과 본인이 좋아하는 술의 맛을 취향껏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인 초콜릿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JJ의 도해먹과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해먹 영상에서 더욱더 신선하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들 안녕히 계시게.